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자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부분은 주식회사의 자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본은 정의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자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주로부터의 납입 자본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 활동으로부터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이제 자본인데요. 결국 그 자본에 들어가는 게 사업을 시작하면 기초 자본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사업 활동을 해서 회사가 이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은 가산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되면 그 비용은 자본에 감소시킨다 이런 말이 됐겠고요. 그 이익 중에서 또 배당을 준 것은 자본에서 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해 준 겁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 다섯 가지나 되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나씩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하는 학습자는 먼저 단원별로 그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요. 종류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종류가 다 기억이 되면 회계 처리하는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계정 하나만 사용하고요. 혹시 회계연도 중에 기중에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다면 인출금으로 처리했다가 결산시에 차감하면 됩니다. 자본금. 자본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이므로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주를 발행하면 보통주 자본금이라 하고 우선주를 발행하면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시험 보실 때 이 보통주 자본금은 자본금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보통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할 때도 보통주를 발행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주만 발행할 거거든요.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사채 발행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했을 때 그 방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채하고 주식이 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도 하겠지만 사채도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회계처리 방법이 비슷한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사채는 채무임으로 갚아야 되지만 이제 주식은 채무가 아니므로 갚을 필요가 없고요. 단 상대방한테 우리 회사의 지분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자, 주식의 발행, 사채 발행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고요.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은요. 발행 금액이 적은 걸 말해요. 싸게 발행하는 거죠. 할증 발행은 발행 금액이 큰 걸 말합니다. 비싸게 발행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차익이 발생되겠죠. 두 개는 2번하고 3번은 차익이 발생했을 때 할인 발행 시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먼저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만원인 보통주 10주를 5천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만원짜리를 5천원에 발행했으므로 할인 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다 자본금을 쓰고요. 액면 금액을 쓰십시오. 사채 발행했을 때 대변에 사채 쓰고 액면 금액 쓰라고 그랬죠?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받은 돈을 쓰고요. 적게 받은 그 차액은 할인 발행했으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만 원인 보통주 10주를 2만 원에 발행하고라고 그랬습니다. 할증 발행입니다. 그럼 똑같은데, 자본금은 액면금액 쓰고, 보통예금 받은 돈 쓰는 건데요. 차액이 대변에 남겠죠. 할증 발행했으므로 그 1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사채했을 때는 이 자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고요. 이 자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었죠. 근데 주식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별표 C. 그리고 주식을 발행할 때 사채처럼 발행비가 나옵니다. 이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 그 발행비는 사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데요. 즉, 이 부분부터 밑줄 긋습니다. 액면 발행 또는 할인 발행된 경우에 그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 사채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만약에 1번 예제에서 발행비가 만원 나왔다고 하고요. 1번 예제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대변에 현금 만원 쓰고요. 그 발행비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기존에 5만 원에다가 만 원을 더해서 6만 원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할인 발행하거나 액면 발행했을 때 발행비가 나오면 회사는 그 발행비만큼 손해가 발생된 것이므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손해가 발생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발행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제에서 발행비가 나오면 현금 만원 쓰시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만 원을 뺍니다. 즉 9만 원 처리하는 거죠. 결국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발행해서 1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이게 만원 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만 원만큼 그 이익이 감소되죠. 그래서 그 초과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초과금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회계 처리하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실기 시험 볼때 중요합니다. 별 표시.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고 현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주식을 발행하면 이제 금전을 받아야 되는 건데, 현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현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고 현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 주식의 발행 금액은 현물의 공정 가치로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유형 자산에서도 현물 출자가 있었죠. 유형 자산 취득 시 현물 출자로 취득을 할 경우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공정 가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발행 금액이 주식을 발행하면 받는 돈이 있고 그 받는 돈이 발행 금액인데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현물의 시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한번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발행비하고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이제 3번에 하나 더 있으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한번 더 보시면 돼요. 예제 3번에 있는 그 내용은 액면 발행했을 때입니다. 만 원짜리를 만 원에 발행했다. 발행비가 천원 발생했고, 그천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받을 돈에서 제하고 받았다 나온 거 있죠? 그래서 10만 원짜리, 원래 1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발행비가 천원 발생되다 보니까, 천원 빼고 들어온 거죠. 원래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에 들어오면 액면 발행이고, 회사는 손해보는 게 없는데, 만약에 발행비가 발생되면 발행비만큼 그 손해가 발생되죠. 그럴 때그 손해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실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식을 발행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발행비 관련된 부분이니까 실기 시험 대비로 이걸 반드시 회계 처리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두 부분. 다음에 자본인여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인여금은 증자나 감자를 하면서 발생된 잉여금을 말합니다. 그 계정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자본인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기타 자본인여금인데
사용해야 될 계정 과목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이 자본잉여금은요,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주주한테 배당해 줄수 없고요.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거나 결손, 적자를 결손이라고 그러는데 적자를 메꾸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방금 주식 발행과 관계되는 회계 처리에서 학습을 했는데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 남은 차익이죠. 그 차익은 잉여금이므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 있다면 그 주식 발행 초과금 처리하실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장부에 있다면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애는데 또 사용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다 밑줄 그으시면 되는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삼각합니다. 삼각해야 된다는 것.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본 조정에 있는 그 계정 과목들은 조정이 되는, 언젠가 조정이 돼서 없어지는 임시 계정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조정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을 때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은 처음 보시는 건데요. 아래 예제가 있으니까 같이 예제하고 곁들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을 감소시킨다라고 그래서 이제 감자라고 그러는데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남은 잉여금을 말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사업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거는 감자죠. 주식 10주, 액면가 10,000원, 주당 5,000원에 사서 소각했습니다.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산 거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지급한 현금은 10주 곱하기 5,000원에서 5만 원 지급을 했고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므로 그걸 소각했기 때문에 자본금에서 빼야 되고 자본의 감소 자리가 차변이므로 차변의 자본금 10만 원을 기입하게 됩니다. 액면 금액으로. 그러면 감자하면서 차익이 발생했죠. 그 차익이 발생된 이 이름이 뭐냐면 그 차익의 이름이 감자 차익입니다. 근데 감자 차익이 생길 때 혹시 그 전에 감자 차손이 있다면 그 감자 차손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 있는 건데 그 자본 조정의 항목들은 이제 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자 차손, 감자 차익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요. 원래 그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건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재취득을 할수 없는 게 원칙인데 감자를 하겠다라고 뭐 그러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본을 축소하겠다 그러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서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주총이라든가 그다음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처분하게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돼서 동의가 됐다 그러면 감자가 되는 거지만 그러지 못하고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됐다 그러면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처분하고자 했는데 샀을 때보다 주가가 올라서 또 주가가 올라서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익이 혹시 플러스 되는 거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라 이겁니다. 근데 처분하고자 했는데 주가가 그 사이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상계라는 말이 지금 앞에 배운 내용의 세개 계정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경우 먼저 상계하고 처리하고요. 감자 차익은 감자 차손이 있을 경우에 먼저 상계하고 처리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을 때 먼저 상계하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할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감자차손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전에 감자차손이 있는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기 전에 자기주식처분 손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 질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안 하셔서 출제자가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보고 충분히 풀수 있도록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자기주식처분이익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기주식 10주를 10,000원짜린데 10,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예. 10주를 10,000원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12,000원에 처분했어요. 자기주식을 산 의도는 감자의 목적으로 샀는데 주총에서 부결되면 다시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처분해야 되니까 10,000원에 샀으니까 10만 원 그대로 대변에 써서 없애버리고요. 자기 주식은 샀을 때 차변에 썼다가 이렇게 감자를 하거나 통과되면 감자 되거든요. 또는 처분을 하면 사라져요. 이렇게 스스로 사라지는 계정입니다. 이게 자본 조정이 있는데 얘는 뭐 상기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예. 받은 돈을 쓰고요. 받은 돈이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자본 조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본 조정은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인력금도 아니면 자본금이나 자본인력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면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정이라는 말 때문에 임시적으로만 사용해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사이사이에 이 계정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이 계정은 수시로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생기는 그 차액인데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면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지를 먼저 보고, 초과금 있다면 그걸로 처리하시고, 나머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계해 간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생겼다가 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면 또 없어져요. 자기 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재취득한 걸 자기 주식이라고 이제 말했죠? 그 주식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사서 만약에 주총에서 감자가 결정됐다. 감자 목적으로 산 건데, 감자 결정됐다 그러면 소각해버리면서 사라지고요. 아니면 감자가 결정이 안 되면 다시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면서 사라지죠. 생겼다가 스스로 사라져요. 소각했을 때 만약에 사라지면, 소각했을 때 사라지면 감자 차손이 발생하고요. 처분했을 때가 사라지면, 혹시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배당 결의가 끝나고 나서 배당 결의에 들어있는 내용에 주식 배당이 있었다 그러면 배당 결의가 끝나고 나서 주식으로 주기까지 아직 주식으로 교부를 안 했죠? 그때까지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즉 주식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못했다 그럴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입니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조정됩니다. 그다음에 감자 차손 말씀드린 대로 나왔고요. 감자 차손이 발생하면 감자 차익을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감자 차손으로 전액 처리하는데 있다면 감자 차익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감자 차손 처리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죠. 그 예제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배당 10주 액면가 10,000원짜리를 주권을 발행해 배당 실시했다. 지난달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대변에 써놔요. 그래서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쓰고 대변에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을 씁니다.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금액으로 10만 원씩.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주식 10주 액면가 10,000원짜린데 주당 12,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이제 비싸게 샀죠.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소각했으니까 감자한 거예요. 소각했다 나오면 자본금을 빼야 돼요. 액면금액 써야 되니까 10만 원. 근데 돈이 12만 원 나갔죠. 따라서 감자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지문에 감자차익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감자차익 10,000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감자차손 10,000원 이렇게 쓰는 건데 지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만 놓고 처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10주 취득가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처분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았다.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으로 그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그 전에 또 혹시 있다 장부에 그러면 그걸 먼저 쓰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계 속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보기에 2번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2번에 있는 보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매도가능증권 평가익과 평가손실은 매도가능증권이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 자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혹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평가가 된 차익과 차손, 그 미실현 차익 차손은 손익계산서로 분류할 수 없어요. 손익계산서가 1년간 발생된 수익과 비용인데 얘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1년 안에 발생된 손익이라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은 이쪽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수익비용 아니에요. 예, 그렇게만 좀 알아두셔도 돼요. 그다음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시킨 그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 그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당기순이익을 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최초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또는 회사가 이제 적자가 발생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럴 때 미처리 결손금,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부분 회계 처리가 일반 개인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개인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순이익이 있는지, 순손실이 있는지는 손익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 집합손익계정에서 확인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순이익이 발생되면 자본금에다 대체합니다. 개인기업은. 그래서 자본을 증가시키죠. 자본금이 늘어나요. 이게 기말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돼서. 기초자본금에다가 순이익 1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이제 기말자본금으로 됩니다. 자본금 계정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인기업 이렇게 처리하는데, 주식회사는 그 발생된 순이익을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수익비용 마감하면서 쓴그 손익계정의 차액이 수익이 크다 그러면 그 손익계정 없애고 자본금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 자본금은 개인기업이 쓰는 거니까 자본금으로 쓸수 없고요.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의 종류가 다섯 가지잖아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마지막 회계처리가 다르죠?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그럼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언제 처분이 되냐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최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 연도에 가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나면 그 결의에 따라서 결산 시에는 이걸 어떻게 처분하겠다라고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관계되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하고요. 작성만 해놔요.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는 다음 연도 주주총회가 끝나면, 배당 결의가 끝나면 그때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회계 처리가 하면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변에서 차변으로 가면서 사라지는데, 사라진다기보다는 이제 배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차변으로 가면서 만약에 그게 현금 배당을 주기로 한 거다 그러면 현금 배당과 관련된 이름, 만약에 이익준비금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익준비금과 관련된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보시죠. 예제가 이렇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기분, 항상 정기분 갖다 놓고 결의를 받아요. 결산 시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거 작성한 대로 대부분 다 통과돼요. 확정되었다. 그 내용에 봤더니 이익준비금, 현금배당, 주식배당, 사업확정 적립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익준비금이란 얘가 뭐냐? 알아야 되는데,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결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정 준비금입니다. 이게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이 법정 적립금. 그 이익준비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라고 그랬죠? 그럼 10만 원이면 대변에 이익준비금 10만 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10만 원만큼 차감해야 되니까 차변으로 왔죠? 현금 배당. 처분이 확정됐고 아직 실시 안 했으므로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 미지급 주식 배당금,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10만 원 적립하기로 했다. 이게 사업 확장할 때 쓰겠다 이거예요. 이 10만 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잘 보면 전체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에 170을 사용한 거죠. 170 중에서
일부는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빠져나갈 거지만, 얘네들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금으로 갈 거고,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 확장 적립금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서 발생된 그 당기순이익,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최초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하나로 보유했지만, 이익준비금으로, 그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그래요.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한 거다. 그래서 사업 확장 적립금 뭐 이런 게 있어요. 감채 적립금, 배당 변경 적립금, 결손 보증 적립금 이런 게 있는데, 적립을 해놓고 나중에 쓰겠다 이거죠. 근데 배당을 조금 하고 적립을 많이 해놓으면 경영자가 더 좋잖아, 경영 활동할 때. 그래서 이제 적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이익잉여금이 회사 장부에 남게 되면 이세 가지만 남게 돼요. 세 가지만. 그세 가지를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이익준비금은 혹시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을 해야 돼요. 10분의 1. 자본금이 2분의 1이 될 때까지. 여기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론에서 많이 나오고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론에서는 이 종류를 더 많이 물어봐요. 실기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그 부분에 금액을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년으로 가서 처분된다고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 시에는 이걸로 씁니다. 2월 이익잉여금. 회계 처리는 실기에서 내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가로에 2월 이익잉여금 써놨죠? 실기 시험 시에 이거 쓰셔야 돼요. 밑줄 긋고, 실무 시험 시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이.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